안녕하세요. 슬램 KR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오늘 7월 22일에 Factograph and Robust Perception에 대해서 지호준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Visual Inertial SLAM and Spatial AI for Mobile Robots에 대해서 장영기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지호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현대자동차 로봇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이클 키스 교수님의 Factor Graphs and Robust Percep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에 앞서서 팩토그래프를 이제 저희가 왜 알아야 되고 저희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팩토그래프가 좀 많이 어렵기도 했고 슬램에서 항상 팩토그래프라는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GTSM이라는 좋은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의 필요성을 이제 잘 실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키스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답변이 됐던 부분은 팩토그래프의 범용성과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게 제게 팩토그래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답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을 모델링하고 이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법들이 존재해서 저희 같이 슬램 그리고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팩토그래프라는 기법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기면 슬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문제들을 모델링하고 새로운 기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팩토그래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토그래프는 두 가지 종류의 노드로 구성된 그 확률적인 그래피컬 모델인데요. 두 가지 노드는 variable 노드와 factor 노드 이 두 가지 노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variable 노드라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추정하고자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슬램의 경우는 로봇의 현재 포지션들, 그 계속 트라젝토리가 되겠죠? 포지션들과 이제 랜드마크의 포지션들이 저희가 알고 싶고 풀고 싶은,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들이 variable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노드인 factor 노드는 이 variable 노드가 충족해야 되는 조건, constraint equation들을 표현하는 노드인데요. 이는 이제 각 노드별로 이제 measurement, sensor에 해당하는 그런 measurement나 아니면 뭔가 prior information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이제 그런 information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두 가지 노드로 구성되는 factor graph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Toy example 슬램을 가지고 이 Factor Graph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로봇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로봇이 이제 주행을 하는데 이제 주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를 찾아서 그 랜드마크의 포지션을 알아나가고 그리고 현재 자기의 포지션을 이제 추정해 나가는 그런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슬램의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 0에서 로봇은 현재 상태에서 랜드마크 1번을 의자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이 랜드마크에 대한 measurement가 이 M1이라는 팩터로 이제 저희 팩터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이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바퀴의 회전수를 카운트할 수 있고 그 회전수가 오도메트릭 메저먼트가 되어서 이제 이전 로봇 상태와 현재 로봇 상태 간의 그 measurement constraint U1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odometry measurement에 대한 constraint가 계속 생기고 그리고 각 포지션별로 관측된 M measurement에 대한 constraint들이 이런 식으로 factor들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two example이 factor graph로 표현이 되게 되면 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variable 노드와 factor 노드 중에서 이 예제에서의 variable 노드는 로봇 포지션과 랜드마크가 되죠. 그래서 로봇 포지션은 이제 x0에서부터 time step n까지 로봇이 이동했던 로봇의 포지션들이 되고 또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난 이제 variable 노드가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팩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된 이 점들이 이 팩터 노드가 되는데요. 이 팩터 노드는 각각 variable 간의 사이를 이제 constrain 해주고 이 variable들이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 factor graph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variable들이 variable과 variable이 직접적으로 연결도 있지 않고 factor도 factor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고 항상 variable과 factor 사이에 variable과 factor 간의 엣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팩터 노드는 저희가 확률 이 팩터 노드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하는데 확률 분포 그 저희 measurement를 z라고 표현을 하면 로봇의 포지션과 랜드마크의 포지션이 주어졌다면 그 컨디셔널 그 확률이 로봇의 포지션이 X고 랜드마크의 포지션이 L이라면 measurement가 Z값인 확률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이 팩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점, 작은 점으로 나타나진 이 팩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팩터는 이제 이 팩터는 확률적인 확률 모델로서 다양한 확률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모델을 사용하고 가우시안 모델을 가정하면서 이 팩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팩터 상에서 이제 먼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방금 전에 본 로봇이 한 대가 있고 이 로봇이 하나의 의자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Z값, 그 관측값 Z값뿐이죠. 이 Z값은 로봇 좌표계 기준으로 로봇이 의자를 봤을 때그 레인지에 대한 값이고요. 근데 이 Z값을 가지고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 로봇의 포즈, R 그 로봇의 RX, RY,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RX, RY, 그리고 로봇의 이제 그 틀어진 각도,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 랜드마크의 위치까지 이 Z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Z 하나로는 하지만 이 추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팩터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센서에 따라서 Predict Measurement 모델을 수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range, 2D range에 대한 센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요. 랜드마크, 월드 잡히기 기준으로 랜드마크의 포지션 마이너스 로봇의 포지션 이게 difference vector가 되죠. 월드 잡히기 기준으로 그거를 로봇 좌표계로 가져왔을 때의 값이 이게 저희가 센서
가상의 센서 값이 되는 거죠. 로봇 좌표가 R, 로봇의 포지가 RX, RY고 로테이션이 R theta면 그 랜드마크의 포지션이 LX, LY라면 이 HRL이라는 값으로 관측이 되게 되는 그런 관측 모델입니다. 이 관측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을 하면 이 관측값 세트는 그 민 HRL을 평균값으로 갖고 시그마를 코베리언스로 갖는 저희의 가우시안 모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모델로 표현이 된 이 가우시안 분포는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되죠. RL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되고 RL의 컨디셔널 그 Z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가 되어서 지수의 파워에 이 저희의 코스트 펑션이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미난 그 데모가 있어서 잠시 공유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P of 그 이 conditional probability를 가장 maximize하는 RL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이 이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샘플링을 했을 때 지금 가장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의 RL에 해당하는 이제 컨디션 된 이제 variable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저희의 컨디션 RL이 이 실제 그 0에 가까워질 때 가장 이 likelihood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P of Z given RL이 maximize 되는 RL을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됩니다. 네. 다시 팩터 그래프로 돌아와서 이제 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각 이제 이 팩터에 대한 이 항이 각각 모든 팩터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팩터는 각각 확률적인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의 확률을 각각 팩터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전체 그래프가 가장 높은 확률이 되는 상태 벡터를 구할 때 argmax하고 이제 그 그래프의 확률을 표현해서 이 그래프의 확률을 가장 maximize하는 저희의 state variable 노드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각각 팩터들이 가우시안 모델이면 로거리즘을 이제 apply 해주고 마이너스를 취해줘서 maximize가 아니라 minimize하는 optimization으로 풀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각각 팩터들은 각각 팩터들의 이제 파워에 해당했던 이 저희의 센서 모델 HI와 관측값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SQL로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HI라는 measurement 모델은 슬램에서는 슬램과 많은 inference 모델에서 non-linear하다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n-linear optimization을 이 많은 노드들 간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non-linear한 펑션을 선형화해서 linearize해서 Jacobian matrix를 구하고 이제 그 이 선형화된 현재 Jacobian matrix에서의 가장 최적의 이제 상태를 추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저희의 상태 벡터 variable 노드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선형화된 A라는 Jacobian matrix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굉장히 스파스한 실제로 굉장히 matrix가 크지만 이 중에서 값을 가지고 있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 뿐이고 나머지 하얀색 영역은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시티를 잘 활용하면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이 팩토그래프를 풀 수 있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코비안을 잠깐 같이 살펴보면 제코비안 매트릭스에서 이 열에 해당하는 columns에 해당하는 것들은 저희의 팩토그래프의 variable들이고요. 그리고 이 row에 해당하는 것들이 저희의 이 검색점들, 팩터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measurement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아래로 길어지는 형태의 행렬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의 이 행렬에서 처음 이제 그 diagonal matrix로 이렇게 보이는 곳은 이제 odometry measurement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0번째 포지션과 그리고 1번째 포지션,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지션 간의 이제 변화량을 그 odometry 그 measurement를 가지고 이제 그 관계식을 이제 구성해서 각각의 팩터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랜드마크를 각 포지션에서 관측한 constraint를 표현합니다. 포지션 1에서 관측한 랜드마크 3개, 이거에 대한 하나의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스펄스한 제코비안 매트릭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리니어 시스템을 이제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sudo inverse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리니어 시스템을 풀 수 있습니다. sudo inverse는 A가 기본 invertible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A에다가 A transpose를 각각에 곱해주고 그 X 좌측에 있는 얘의 inverse를 곱해줘가지고 이 sudo inverse라는 form을 사용해서 X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이 행렬의 스파시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스파시 팩토그래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 upper triangular matrix로 변환해서 이 제코비안을 바로 upper triangular matrix로 변환해서 저희의 상태들을 추정하자 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row echelon form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이제 수학들을 예시로 든 건데요. 이러한 매트릭스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upper triangular matrix로 만들죠. upper triangular matrix로 만들면 z에 해당하는 게 z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딱 그 하나의 constraint만 남기 때문에 z를 바로 구할 수 있고 back substitution을 통해서 z의 값을 넣어서 y도 구할 수 있고 또 다시 x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코비안 a도 이러한 upper triangular matrix로 변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back substitution으로 저희의 상태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팩토그래프의 다시 토이 example로 돌아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발로 변환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 팩토그래프에서 로봇의 위치 x1, x2, x3가 있고 랜드마크 l1, l2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토들은 각각 랜드마크와 포지션을 있는 그런 팩터도 있고 로봇 포지션과 포지션을 잇는 팩터도 있고 또 포지션에 하나만 딱 달랑 붙어있는 그런 팩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prior information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팩터로서 기본적으로
슬램에서는 랜드마크의 포지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팩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팩터 그래프에 해당하는 제코비안을 제코비안 매트릭스 A를 살펴보면 이러한 형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 벡터는 저희의 스테이트 variable 노드에 해당하는 랜드마크의 포지션 그리고 로봇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제 스테이트 variable에 해당하는 컬럼이 되고요. 이 phi 1,2부터 딱 9개는 이제 팩터에 해당하는 이제 열이 됩니다. 이 행렬을 아까 말씀드린 upper triangular matrix로 바꿔 나가는 과정은 variable elimination과 이제 variable elimination을 통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알고리즘은 델레아르트 교수님의 그 책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제코비안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이 팩터 그래프를 엘리미네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베이에스넷으로 바꿔나가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베이에스넷은 이제 컨디셔널한 그 확률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 모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저희가 로우 에실런 폼에서 봤던 식으로 그 베리어블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립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3에 해당하는 X3만 남는 그런 팩터가 생기고 그렇다면 X3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통해서 다른 베리어블도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Bayes tree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click tree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click이라는 거의 의미를 보면 이제 그 무리를 지어서 보통 그 10대들이 딱 그 자기들의 무리들을 이 click 말할 때 click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저희의 variable도 딱 그 dependency를 줄여가지고 그룹들을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그룹들로만 바꿔가지고 바꿔나가는 과정이 이 upper triangular matrix R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구성된 R은 효율적인 계속해서 incremental update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슬램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이전에 했었던 모든 행렬들과 정보들을 다시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되겠죠. 하지만 R로 바꿔놓은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들에 해당하는 upper triangular matrix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partial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variable elimination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케이스에서 이제 partial QR decomposition과 동일하다고 마이클 키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factor graph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visual inertial odometry를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적용한 케이스인데 이와 같이 다양한 센서들을 융합하고 융합하고 그 센서들의 수도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시키는데 용이한 그런 센서 퓨전에 용이한 그런 그래피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 오도메트리 슬램에도 쓰이고요. 스트럭처 프롬 모션 에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에쿠스틱 센서를 사용했죠. 보통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하지만 이
저희의 팩터 그래프는 다양한 센서들에 해당하는 그 센서 모델만 지정을 해주면 여러 센서들을 다 팩터로서 또 variable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모션을 플래닝하는 것까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인지, 그리고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이런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팩터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팩터 그래프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팩터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로버스트 퍼셉션을 위해서 이제 가우시안 인퍼런스를 넘어서 어떻게 로버스트 퍼셉션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서 두 개의 복도는 저희가 보기에도 똑같은 복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소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다른 복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다른 복도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false matching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실제 월드에서는 이런 false matching이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저희의 센서들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오도메트리의 슬립이라든지 다양한 센서 노이즈로 인해서 계속해서 드리프트도 생기고 false matching도 생겨서 robust한 perception, 계속해서 강인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False matching이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식으로 맵이 금방 망가져 버리게 되는 현상도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False matching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희는 오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도 이런 로버스트네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피처 디스크립터, 요즘에 딥러닝을 사용한 다양한 피처 디스크립터들도 많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코레스폰던스는 피처 간의 매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딥러닝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좀 더 고전적인 저희의 뭐 랜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랜섹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문맥상 이제 그 잘못된 그런 매칭을 제거해 주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하게 그 논문을 보지 못해가지고 됐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방식의 프론트엔드 단에서 로버스트네스를 증가시키는 방식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형기님의 블로그에 이 랜섹에 대한 아주 좋은 블로그가 있어서 네, 이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mbigu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단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복도 사진처럼 이제 불확실한 그런 이게 하나의 A라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B라는 케이스도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개의 문을 관측을 했는데 이게 0.5m로 가는지 1.5m로 가는지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팩터그래프가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냐. 이제 마이클 키스 교수님은 여기서 멀티 모드도 이제 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포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티 모드에 대한 팩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팩터가 제대로 된 팩터인지 불리한 형식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팩터도 가질 수 있고 아무튼 이런 ambiguity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팩터 그래프에서도 다양한 고민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팩터들은 가우시안이 아니죠. 근데 가우시안이 아니게 되면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런 효율적인 방식의 솔버를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또 굉장한 도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팩터에서 뭐 멀티 모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버스트 커널을 사용해서도 그 강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만약에 이런 가우시안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아웃라이어에 대한 이 코스트 펑션이 너무 크게 되고 이 너무 큰 아웃라이어가 저희의 그래프에 너무나도 큰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아웃라이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 attenuation factor라는 것을 곱해줘가지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애들은 이제 조금 효과를 제해주는 그런 이제 로버스트 커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스트 커널 말고도 이제 이런 저희의 가우시안 단순한 가우시안 모델 유니모달인 모달리티가 하나뿐인 가우시안 모델이 아닌 이런 여러 개의 가우시안 모델을 믹스처한 그 맥시멈을 취한 이런 이제 그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위처블 컨스트레인트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위처블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김기선님의 이 로버스 백엔드라는 부분의 영상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도 지난주에 이걸 붙잡고 좀 오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게 non-parametric 해서 약간 particle filter 같이 이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확률 분포를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딱 뭔가 ambiguity가 있는 상황에 한 가지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 반대편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델리티를 이 핑크색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모델리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작동하나 이제 연산이 너무 많이 먹어서 연산 장비가 좀 더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멀티 하이퍼시스 트래킹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저희의 슬램 문제를 많은 후보군을 두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 중에서 답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 개들을 다 계산을 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멀티 모델 팩터가 6개밖에 없는데 64개의 베이스 트리를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베이스 트리 중에서 겹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컴포넌트를 쉐어하고 달라지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칼큘레이션을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방식들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트리뿐만 아니라 이 하이퍼테시스 트리라는 것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이 멀티 하이퍼테시스를 쭉 트래킹을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RGBD 맵이 여러 개의 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른쪽처럼 이렇게 부셔지진 않는 그런 맵을 만들 수 있고 밑에도 동일하게 그 여러 개의 다양한 맵이 나오고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가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망가지진 않는 네, 그런 맵을 매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클 키스 교수님 말씀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글로벌 미니멈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조금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의 센서 메저먼트로 인한 그 식에서의 글로벌 미니멈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게 목적이고 그걸 찾으면 이제 아,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센서의 관측의 노이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이 실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담은 그런 정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컬 미니 글로벌 미니멈만 트래킹한 것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도 앰비규이티가 있는 하나의 후보군으로 두고 이제 같이 이제 트래킹을 해 나가면서 이제 후에 들어오는 센서 값들로 인해서 더 정확한 두 개의 후보군을 또 비교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정확한 매핑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요. 네, 팩터그래프의 일단 유용성에 대해서 유용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슬램뿐 아니라 트래킹,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컨트롤, 그리고 센서 퓨전 이런 다양한 모델 문제들을 모델링할 수 있고 스카이디오 같은 경우는 제한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가운데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도 적절히 잘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딱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모델링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개발하는 데 용이한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버스트 퍼셉션은 아직까지는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조금 더 연구도 필요하고 더 발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앰비규이티를 고려해 나가면서 이 인퍼런스를 하는 것은 아주 좀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은 마이클 키스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어떻게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할 것인가 멀티 모델리티를 어떻게 이제 센서 모델 중에서 네, 멀티 모델리티를 어떻게 팩토그래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각 센서 간의 불확실성이 다른데 어떻게 이를 잘 퓨전할 수 있을까 네, 로봇이 많은 정보를 관측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질문이었는데요. 로봇은 계속 매핑을 해나가면 컴퓨터도 더 느려지고 더 계속해서 더 바보 같아지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이제 지나온 정보들을 어떻게 조금 잘 마무리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았을 때 더 똑똑하게 판단을 할수 있게 되려면 어떤 식의 개발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는 유지해 주시고요. 일단 발표를 팩터그래프 기초부터 심화까지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들으신 것 같고 일단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과 코멘트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iSAM에서 팩터그래프를 명시적으로 논문이나 코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G2O는 그냥 그래프 스트럭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는데 둘 다 팩터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인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조금 궁금했고 사실 이제 그 코드를 보면은 G2O에서는 엣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 iSAM에서는 팩터라고 iSAM에서도 엣지라고 하는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약간 이름이 다르면 내용물도 다른가 싶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동일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벡터 그래프를 이제 이 벡터 그래프의 ISM은 좀 더 스무딩하면서 이 인크리멘털하게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 부분에 좀 더 최적화된 그래서 이 베이스 트리 벡터 그래프까지는 저는 동일한 거 같고요. 근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네, ISM은 좀 더 이 인크리멘털하게 약간 그 upper triangular matrix, Bayes tree라는 걸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고 ISM이 이제 I가 incremental smoothing and mapping의 약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막 말씀해주신 Bayes tree 같은 걸로 조금 쉽게 빠르게 속도를 계산한 게 뭐 ISM2에서도 막 반영되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그런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영기님께서 아까 뭐 발표 중에 행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 큰 행렬이 실제로 저장될 때 댄스한 형태로 저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 Sparse Linear Algebra Library에서 특별하게 자료 구조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밑에 금범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뭐 계산과학 수업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CRS라고 하는 그냥 인덱스와 값을 배열해서 넣는 걸로 최적화합니다. 저 스파스 매트릭스를 사실 시메트리하게 만들어주기라도 하면 좀 더 문제 풀기 용이 합니다 라고 경험을 공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어서 금범님이 시메트리 하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같은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프리컨디셔닝 할 때 인컴플리트 LU나 인컴플리트 촐스키 사용하기도 한다. 좀 수학적인 네. 내용으로 많이 깊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이재민님께서 또 희소행렬 자체는 아이겐에 있는 값이 있는 코에피션트들을 인덱스랑 같이 컬럼와이즈로 적어주는 게 다이다. 아이겐에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따로 코멘트는 있으시면 말씀 중간에라도 네. 아무 부분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은 팩터가 ISM에서 제가 사용해 본 거는 미리 구현된 것 예를 들어서 prior factor나 GPS 네. factor, between factor, 뭐 reprojection 하는 bundle adjustment에서 하는 그런 factor나 또 IMU 사용할 때 하는 free integration factor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custom factor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그냥 갑자기 궁금했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TensorFlow의 layer 같은 느낌으로 TensorFlow의 뭐 fully connected layer나 combo layer RNN 레이어 이렇게 미리 구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레이어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하는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돼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건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네네, 한번 다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수환님께서 팩터 그래프를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도 풀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슬램을 팩터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컨버지할 때까지 인터랙션에서 해를 구한 논문을 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아주 고차원적인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이게 ISM에서의 방식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깊이가 부족해서 김수환 교수님 말씀을 그러네요. 그 네. 일단 이 팩터 그래프 여기서는 팩터 그래프를 약간 아까 말씀하신 매트릭스 형태 스파스 매트릭스에서 선형 대수학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그걸 푸는 건데 사실은 팩터 그래프 또는 그래프 표현 방법이라는 게그 옛날에 있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피컬 모델? 그 거기서 온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래피컬 모델에서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약간 그래프 컷 하는 것처럼 이렇게 최적화를 푸는 것처럼 보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김수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푸는 건 저도 아직 못본것 같네요. 아마 그게 이게 제 생각에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슬램에서는 약간 실시간성이 주요하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패싱으로 하면은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은 좀 시간성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발표하시는 동안 잠깐 찾아봤는데요. 그 지금 채팅창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 네네. 네, 이런 논문에서는 메시지 패싱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신동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팩터 그래프는 결국에는 모든 팩터를 다 한꺼번에 다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코스트 펑션에서 모든 팩터가 다 이제 더하기로 다 들어갈 텐데 네. 그 메시지 패싱은 결국엔 로컬하게 하나의 노드에서 주변의 노드 자기의 상태랑 주변의 노드에서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가지고 로컬하게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로는 이그 패럴라이제이션에 용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내가 생각할 때 주변에서 받은 메시지랑 나의 상태를 비교해서 내 메시지를 다시 주변한테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이 있나?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논문이 이크라 2019에 나온 논문인데, A Belief Propagation Algorithm for Multipath Based SLAM이라고 하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네요. 뭐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다 있긴 하네요. 누군가 이제 이미 해놓은 그런 네, 어쨌든 저도 그런 코멘트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추가해 주십시오. 그 최근에 제가 그 그래프코어사의 IPU라는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어떤 논문을 누가 구현해놓은 걸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썼었던 논문의 주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패싱 방식에 그 최적화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그 임페리얼 칼리지의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 랩실에서 조셉 오티스라는 분이 이제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파게이션 방식으로 버들 애저스먼트를 수행한다라고 이제 그 방식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냥 기존의 CPU가 아니라 그래프코어의 IPU라는 이제 코어 수가 훨씬 더 많은, 근데 이제 GPU까지는 아니고 CPU랑 GPU 사이 정도 되는 거에서 이제 네, BA를 진행을 했었을 때 CPU 기반 세레스보다 한 100배 정도 빨랐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논문이 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인가 그게 업데이트가 한번더 돼가지고 그 인터랙티브 데모가 하나 웹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9개 노드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노드를 클릭을 하면은 옆에 이제 노드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면서 각각 노드에 대한 그 언서티니티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런 거 예제까지 저도 그래프코어 그 이름만 들어보고 홍보할 때 엄청 뭐 빠르다 기존의 것보다 훨씬 뭐 낫다 뭐 이렇게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렇게 경험을 공유해 주시니까 더욱더 와닿는 정보가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이 많이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박금범님께서 혹시 A 매트릭스를 4 곱하기 4 정도라도 손으로 구한 예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슬램 일기에서 동호님이 2개 정도 손으로 푸신 예제를 봤는데 여기서 다차원으로 구성하는데 헷갈려서요. A 매트릭스라는 게그 아까 자코비안 매트릭스 말씀하시는 아, 예, 그렇습니다. 그한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그 거기 대부분의 예제들이 이제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서, 매트랩이나 이렇게 손으로, 매트랩이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좀 넘파이나 이렇게 해서 손으로 풀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혹시 예제가 있을까 해서. 제가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오래 1기면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찾아보고 혹시 링크를 공유드릴 수 있으면은 한번 좀 공유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영기님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에서는 멀티 하이퍼테시스 트래킹을 쓰면 로버스니스가 확 올라가던데 슬램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이용희님께서 앰비규이티에 의거해서 멀티모드 팩터를 사용하는 것과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멀티 하이퍼테시스 트래킹과 동일한 개념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논문을 좀 여러 개를 나열을 해주셨어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 그 논문들을 보지 못했는데 좀 보고 나면 한번 네, 톡방에다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정영기님께서 뭔가 팩터 그래프를 계산하면서 얻어내는 정보들을 오토인코더로 압축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김수원님께서 예전에 정영기님께서 블로그에 G2O, CLS, GTSM, SE싱크를 비교한 글을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포스팅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와 요약해 주시면 팩터 그래프를 실제로 구현할 때 레퍼런스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바로 다음이 형기님 발표이시니까 혹시 한번 괜찮으시다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민님께서 이제 GTSM 이슈에서 봤었는지 이제 프리 인티그레이션 구현하는 게 좋은 커스텀 팩터 예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 인티그레이션 자체가 커스텀 레이어의 하나의 예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제 장영기님께서 요즘 데이비슨 교수님께서 밀고 계시는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이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번들 어저스먼트를 하던 걸본 적이 있습니다. 팩터 그래프랑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뭐이 정도 하면은 전체 코멘트와 질문은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신 분이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그 G2O, GTSM, CLS, SE-Sync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해주시나요? 아, 네, 그냥 사실 그 논문이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었고요.네네. G2O랑 CLS랑 GTSM, SE-Sync 이네 개가 이제 슬램에서 백엔드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G2O에서 쓰는 이제 백엔드 그 방식들 그리고 CLS, GTSM이 다 조금씩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초점을 맞춘 거는 당연히 팩토그래프 기반의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그 그래프 베이스 슬램을 목적으로 이제 네, 만든 것들이 있고요. 이제 특이했던 점은 GTSM 같은 경우는 프리 인테그레이션에 관련된 팩터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IMU 관련으로 이제 구현을 할때좀 쉽게 쓸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나머지에서는 이제 직접 구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스텀 코스트 펑션을 만드는 게좀 쉽다라는 게 특징이었었고 G2 같은 경우는 튜토리얼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사용성 측면에서는 쉽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SE-Sync 같은 경우가 제일 특이했는데 다른 G2, 세레스, GTSM에 비해서 그 추가로 그 글로벌 미니멈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35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예 그 코스트 펑션 자체를 조금 다르게 잡아가지고 L 인피니티 놈, L1 놈, L2 놈이 아니라 L 인피니티 놈을 잡아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인지 확신을 할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네 개를 그냥 간단한 그 데이터셋에서 비교를 했었는데 제일 느린 거는 일단 G2O였었고 이제 GTSM하고 SE-Sync, CLS가
그 속도 면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SE-Sync가 종종 다른 것들에 비해서 100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도 하긴 해가지고 저는 그 결과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SE-Sync를 써보는 게 일단은 그 속도랑 효율성 면에서는 제일 좋겠다. 그리고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G2O가 좀 쉬울 수 있겠다. IMU를 바로 써야 되는 경우는 GTSM을 써보는 게 쉽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호준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지호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종료해주시고요. 그 이어서 장영기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발표는 이제 그 스테판 루츠네거 교수님의 이제 Visual Inertial SLAM and Spatial AI for Mobile Robots라는 발표고요. 이거는 이제 이크라에서 이제 비주얼 이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스 그 타르탄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이크라 워크숍에서 발표된 그 네, 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를 하면은 네, 스테판 루트네골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는 지금 그 툼에서 이제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슬램 영국에 있는 슬램코어라는 그 슬램 소프트웨어 그리고 슬램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그런 그 기술 스타트업의 코파운더 하고 현재 어드바이저리 체어를 맡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만드신 기술들 그 잘 알려진 것들 중에는 이제 오크비스가 있고요. 이거 오크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첫 번째로 나온 그래프 기반 슬램의 VI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다른 더 좋은 VIO들이 성능을 오크비스의 성능을 많이 넘어섰지만 당시에는 이게 좀 그 이 그래프 방식으로도 이걸 쓸 수 있구나라는 그 패러다임을 깼었던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브리스크 피처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네, 일라스틱 퓨전 하고 세만틱 퓨전 이 두 개를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VIO 쪽도 하셨었고 그 댄스 매핑 쪽도 하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교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저는 네, 장영기고요. 현재 지금 스트라트 비전이라는 업체에서 자율주행 쪽 알고리즘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스페셜 AI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AI의 각각의 레벨들인 Sparse Fins 그리고 Dense VI Slam 스페셜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ins는 이제 Visual Inertial System을 줄인 뜻이고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이제 Visual이 이제 카메라, Inertial이 이제 네, IMU 그리고 시스템은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Fin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VI Slam도 이제 비슷한 단어로 사용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슬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루프 클로즈가 되는 그 글로벌 맵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는 이제 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AI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스페셜 AI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로봇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청소 로봇, 로봇 가사 도우미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굉장히 하이 레벨한 태스크가 이제 네,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 하이 레벨 태스크들을
이제 엔지니어링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바꾸려면은 로우 레벨 태스크로 바꿔서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태스크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제가 읽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3D 위치를 알아야 되고 주변의 환경에 생김새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에 이제 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회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의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인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어떤 게 멈춰 있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물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지 청소라는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위치도 모르는데 청소를 할 수는 없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청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재 지금 있는 로봇 청소기가 벽 피하고 뭐 밀어버리면서 치워버리는 그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이불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를 닦는다든지 어디 위에 먼지가 쌓일 만한 곳을 닦는다든지 그런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를 생각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전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태스크들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술들의 이름들과 매칭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3D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은 localization, 생김새를 인식하는 것은 이제 매핑을 통해서 이제 shape을 보는 거고요. 장애물 회피를 회피를 하려고 하면은 collision avoidance 해야 된다는 거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surface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들어갑니다. 주변 물건들을 인지하는 거는 이제 뭐 딥러닝에서 많이 하는 object detection이나 instance segmentation,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멈춰 있는지 알려고 하면은 tracking이라든지 아니면은 dynamics prediction 같은 걸 해줘야 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플래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물체가 그 쉐입이 바뀔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스펀지 같은 거라고 하면은 deformation까지 어떻게 바뀔지 전부 모델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부 프리딕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게 이제 스페셜 AI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슬램 기술 커뮤니티로서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두 개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대학원 연구실에서 많이 진행된 연구들도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 뭐 로컬라이제이션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콜리션 어보이던스만 하는 경우 플래닝만 하는 경우 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상 스페셜 AI 그러니까 이제 로보틱스 비전의 완전체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쌓여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트네거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었던 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 1, 2, 3, 4가 있는데요. 보통 뭐 다른 곳들에서는 레벨 1, 2, 3, 4를 할 때 막 피라미드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스파스 비주얼 슬램 또는 뭐 이제 그 빈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움직였다면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제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스파스 정보는 사실상 이제 벽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파스다 보니까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식이 안 된 건지 모르다 보니까 댄스 매핑을 통해서 무언가 벽이 서피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리는 게 이제 레벨 2입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 서피스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맵의 정보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 맵 이제 서피스는 어딘지 알고 있는데 이 서피스가 어떤 오브젝트의 서피스인가를 알아내는 게 이제 레벨 3고요. 그걸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세만틱한 의미를 얻어내기 때문에 세만틱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레벨 4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정말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트래킹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오브젝트인지가 아니라 오브젝트 1번, 2번, 3번, 4번 이런 느낌으로 오브젝트마다 트래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각각의 다이나믹스 트래킹을 할 수 있는지 까지 되는 거가 일단 레벨 4까지 이렇게 레벨 1, 2, 3, 4까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주셨습니다.
루트네거 교수님은 이제 이 네 개를 설명을 하실 때 본인이 하셨었던 연구를 위주로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스파스 비주얼 슬램 쪽에서는 오크비스 연구를 하셨었고, 댄스 매핑 쪽에서는 일라스틱 퓨전, 세만틱 언더스탠딩에는 세만틱 퓨전, 그리고 오브젝트 레벨, 다이나믹 맵 정도에서는 미드 퓨전 같은 연구가 이제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연구들을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네, 루트네거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본인의 회사도 홍보를 한번 하셨는데요, 슬램코. 제가 이거를 홍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발표에다가 첨부를 한 이유는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논쟁해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운더가 이제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 그리고 스테판 루테네거 교수님이 두 분이신데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그 앤드류 데이비슨 교수님 같은 경우는 키넥트 퓨전 쪽에 이제 굉장히 큰 연구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루테네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오크비스와 그리고 일라스틱 퓨전 연구 쪽을 이제 많이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사실 다른 슬램 랩실들에 비해서 댄스 매핑 쪽에 굉장히 좀 잘하는 연구, 잘하는 그런 분들이시고, 그리고 스파스 쪽도 또 이제 네,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보틱스 비전에서 댄스 매핑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밀고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슈머 마켓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위치 추적만 하는 것보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댄스 매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서는 많이들 연구를 위한 연구, 이 아이디어가 가능한가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컨슈머 마켓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리얼타임 데모가 되는 것들을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쪽에서 트렌드를 흘러가는 걸 보셔서 우리도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아닌데 굉장히 제가 대리 홍보를 많이 해버렸고요. 이만 넘어가서 네, 이제 스페셜 AI의 스텝들 스파스 빔스부터 이제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파스 비주얼 슬램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비주얼 슬램이어도 사실 레벨 1은 비주얼 슬램이어도 괜찮고 비주얼 이너셜 시스템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포지션 트래킹을 잘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 워크샵 발표는 그 비주얼 이너셜 쪽 워크샵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우선은 비주얼 온리 시스템, 비주얼 슬램, 비주얼 이너셜, 비주얼 오도메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제 3D 랜드마크가 이제 주어진 상황 아니면은 트라이앵귤레이션 등으로 이제 알아낸 랜드마크들의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들의 뷰가 이제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 상황, 그리고 랜드마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각각의 3D 랜드마크들이 2D 키포인트들과 매칭이 된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때는 그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리프로젝션 에러는 이제 수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그 WLJ라고 나와 있는 거는 월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이제 세계 중심 코디네이트에서 있는 랜드마크의 3D 위치 XYZ 코디네이트를 뜻하는 거고요. J는 이제 뭐 몇 번째, 이제 1,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데 J계 수만큼 있으니까 J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TWC의 그 인버스, 이거는 카메라에서 월드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하는 건데 인버스로 적었으니까 월드에서 카메라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드에서 카메라로 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랜드마크에다가 곱해주면은 이 랜드마크의 3D 위치가 월드의 입장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입장에서 이제 랜드마크의 위치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파이라는 그 수식을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이거는 프로젝션을 뜻합니다. 3D에 있는 이 랜드마크들을 이 2D 이미지에 투영했을 때 이 픽셀 어디 위에 올라오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U, J, K 같은 경우는 이제 U는
그 이 랜드마크 아 이 이 랜드마크를 뜻하는 이 2D 이미지에서의 관찰값.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이미지 위에다가 피처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 관찰값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피처를 뽑았을 때 나오는 픽셀 위치랑 랜드마크 우리가 계산했던 랜드마크를 이제 2D 이미지로 투영했었을 때 나오는 그 픽셀 위치가 당연히 에러가 조금 있을 거고 그 에러가 최소화 그 에러를 이제 저희가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프로젝션 에러들을 모든 피처들 모든 랜드마크에 대해서 다 더했을 때 나타나는 이 토탈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 최적의 3D 맵 포인트들의 위치와 그리고 3D 카메라 포즈들을 찾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가 얘기하는 비주얼 오도메트리 비주얼 슬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호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코비안 식을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보통 에러 트랜스포즈의 웨이트 매트 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해서 이제 에러 이렇게 되었고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스 포모를 했고 가우시안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K 여기에서 이제 J의 경우는 이제 썸을 하는데 J개만큼 한다라는 거는 랜드마크를 뜻하는 거고 K는 카메라의 수 그리고 I는 혹시나 이게 멀티 카메라면은 그 카메라의 개수만큼 해가지고 네, 이제 저크빔 매트릭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팩터그래프 형태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회색 동그라미 점들이 이제 카메라의 포즈들 그리고 초록색 네모들이 이 옵서베이션이 되겠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3D 맵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비주얼 논리의 특징을 봤었을 때는 카메라 포즈들마다 전혀 연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은 랜드마크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의 위치는 이 2D 이 포즈는 랜드마크를 보고 있는 이 2D 디텍션에 대해서 디스크립터 매칭을 통해서 나타난 이 어소시에이션이고요. 카메라 포즈와 그 다른 카메라 포즈와에 대한 그 연관점은 전혀 없고 오로지 랜드마크만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카메라 포즈끼리에 대한 카메라 포즈끼리에 대한 연속성은 전혀 없어집니다. 이 뜻은 저희가 이 중간에 있는 포즈를 그냥 빼버려도 사실상 의미 그 전혀 다른 점이 없다는 게 됩니다. 이 뜻은 저희가 템포럴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되고요. 템포럴이라는 거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이미지 아무거나 다 갖고 와서 이거를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사실상 그건 이제 structure from motion이 되는 건데 저희가 연속성이라는 그런 특징만 빼면은 사실상 structure from motion과 슬램은 똑같아진다 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temporal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observation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observation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수식도 어쩔 수 없이 네, 잘못된 방향으로 최적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하면은 이제 비주얼 온리 방식하고 비주얼 IMU 방식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IMU라는 센서는 이제 저희가 그 값을 카메라 포즈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카메라가 30Hz 이렇게 되면 이제 1초에 30번 이렇게 되는데 IMU는 200, 400, 800 이렇게 되니까 그 카메라 포즈들 사이마다 IMU 값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IMU 값들로 이제 이 카메라 포즈들 사이를 이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카메라들 간에 이제 그 시간적인 정보, 템포럴 정보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템포럴 정보까지 함께 최적화를 하면은 잘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정확한 더 많은 센서 값이 있으면은 더 정확한 게 이제 그 수렴할 수 있게 되니까요. 물론 정확하게 그 센서 값이 올바르다는 전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보이는 것처럼 IMU에 대한 그 최적화 텀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통은 이제 이거를 프리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IMU 뭐 그 막 200개 이렇게 되는 거를 하나 하나씩 전부 다 팩터 노드로 그 베리어블 노드로 생각해서 최적화를 한 거가 아니라 이거를 모두 다 한 번에 그 프리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나의 베리블로 바꿔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건 이제 팩터겠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IMU 스테이트, 그 스피드하고 IMU 바이어스 값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마틱스 모델링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IMU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 온리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밑에 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들도 최적화 텀에 들어가고 나면은 아까 보셨었던, 아까 호주님 토크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그 매트릭스 크기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커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계산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인터그레이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네, 계산량이 많아지면은 실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나라는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오크비스는 2015년에 나왔고 그 전에 있었던 방식을 보면은 2007년에 이제 MSCKF, 멀티스테이트 컨스트레인티드 칼만 필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난주 저희 이제 발표에서 봤었던 것처럼 널 스페이스 트릭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계산량을 축소를 하지만 이건 이제 네, 그 칼만 필터 특유의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 에러 같은 거에서 에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쯤에 이제 비주얼 슬램 와이 필터라는 논문을 통해서 여기서는 필터 방식과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것이 더 계산량 대비 좋은 그 더 정확한 결과를 내는가 그 결과를 냈을 때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크비스가 도전했었던 거는 옵티마이제이션 방 이제 IMU를 사용해서도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써보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그거를 리얼타임에 돌리겠다가 이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크비스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논문을 좀 읽어보기는 했는데 완전 깊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딱 보이는 패턴이 그냥 최대한 계산 그 필요 없는 계산량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휴리스틱을 그냥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그 코어 테마가 되는 거는 키프레임 정보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필요 없는 정보들을 계속 날려주는 그런 마지널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미지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개의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키프레임이 아니라 라이브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색은 지금 키프레임이 아닌 그 포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라이브 프레임을 보고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쓸모없는 그 키프레임이 아닌 것들에서 나타나는 비주얼 정보는 빼고 계산한다. 왜냐하면 비주얼 정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코렐레이션 수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대신에 IMU만 남기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빼버리면은 사실상 뭐 구현할 방법이 없는데 네 비주얼을 빼버리지만 IMU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네 계산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량을 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종 이제 그 키프레임들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는데 가장 최근 키프레임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피처 그 랜드마크가 옛날 거의 랜드마크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랜드마크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언설틴티 값을 봤었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온 것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봄으로써 잘 추정된 것들은 사실상 새로 또 다시 봐도 더 좋아질 그 좋아져봤자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좋은 값을 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시 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외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팩토그래프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계산량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고요. 여기서 실행이 네.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 그 밑에는 라이브 프레임이긴 하지만 여기서 트래킹은 모두 키프레임과만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맵을 보면은 종종 그 3D 랜드마크가 뒷부분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났던 애들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리얼타임에서 잘 도는 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단은 추가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토크에서 말씀하셨던 걸로는 일단 오크피스 2를 만들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오크피스 1에서는 없었던 루프 클로저 기능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게 오크피스 1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키프레임 정보들이랑 이제 팩터 그 그래프 자체를 막 수정을 하면서 가는데 루프 클로즈가 되면은 사실상 그게 다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루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 풀어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네, 그 현재 교수님께서 이거를 개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BIMS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정확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주 토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동호님께서 이제 세바스찬 쇼럴 교수님의 토크를 소개를 해주셨을 때 이제 뭐 AT, RP 이런 그 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비주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슬램을 개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척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막상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네, 그 그라운트루스가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빔스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었을 때 방향이 조금 다르게 추정된 경우 이 경우에서는 네,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저희도 가다가 세그먼트를 딱 끊었을 때 에러가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실제로 relative pose만 이렇게 구했을 때는 거의 똑같은 트라젝토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달라지면은 드리프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조금 늦게 돼갖고 프레임 드리프트가 생겼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많이 써왔었던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이 프레임 처음에 나타나는 프레임을 그라운트루스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초반 오리엔테이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얼라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라인먼트를 하는 것도 점점 이게 그 오리엔테이션도 좀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이게 실제로 초반 첫 프레임만 이게 돌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 보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려면은 이게 이 어느 정도 세그먼트를 보고 나서 많이 휘었다라는 게 보이고 relative pose를 봤을 때 많이 아니었다가 보이고 나면은 아 그러면은 초반 프레임에 돌아가겠구나 하고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 세그먼트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냐 짧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에러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길게 가져갈수록 에러치가 길어지고 짧게 가져갈수록 에러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냐, 얼마나 짧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초반에 이 방향이 얼마나 달라져 이 초반의 방향이 그냥 단순히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내 빈스가 그냥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바뀌고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기준이 아직은 없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이 다르게 추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노큘러 VIO 같은 걸 할 때 모노큘러 시스템은 보통 이제 스케일을 단번에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있어서 실제 세상 크기랑 똑같이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모노큘러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IMU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실제 세상의 스케일을 추정을 하는데 근데 스케일이 알고 보니까 조금 잘못 추정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점점 스케일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경우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좀 생깁니다. 보통 이래서 이제 모노큘러에서 IMU 조합을 할 때는 루피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오브젝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모션을 주면서 계속 그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비전 쪽에서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IMU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모든 방향에 IMU가 바를 수 있는 모든 센서 값의 방향에 대해서 X, Y, Z 그리고 X 회전, Y 회전, Z 회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모아야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최적화를 해가지고 스케일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루핀 모션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보통 뭐 베이셀트 같은 논문 보면 20초 동안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월비슬램 3도 한 10초 동안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VIDS도 한 20초 정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루핀 모션을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루핀 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스케일이 이게 같은 곳에서 조금 조금씩 도는 거다 보니까 AT를 쟀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스케일을 잰다고 하는 거는 동네한바퀴를 뺑 돌고 왔었을 때 이게 내가 100m를 이렇게 걸어갔다 온 건지 10m를 걸어갔다 온 건지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스케일의 차이를 재야 되는 건데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스케일 팩터를 잘 트라젝토리만 봤을 땐 잘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이게 내가 실제로 좋은 스케일 팩터 값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세그먼트를 딴 다음에 세그먼트들마다 이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걸어 최적화 프로그래밍을 걸어가지고 스케일 피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것도 동시에 세그먼트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루프 클로저가 있을 때 그 알고리즘마다 루프 클로저가 돌아가는 방식이 또 다르기도 할 텐데 이거를 어떤 게 더 좋은 VIO인가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이제 VIO라고 보겠습니다. 한 바퀴 삥 돌고 루프로 돌아왔을 때 루프 클로저가 이제 되면서 포즈가 팍 바뀌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무스 모션이 아니라 갑자기 확 포즈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포즈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포스트런 같은 경우는 돌고 있을 때는 뭐 에러가 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종료를 하면은 오프라인 프로세싱으로 모든 트라젝토리를 한 번에 다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걸어줘가지고 루프도 다 해주고 해서 엄청나게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스무스한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프로세싱으로 한 알고리즘이 더 좋은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근데 알고 보면은 라이브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AT나 RPE로 비교했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런 알고리즘이 더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매트릭을 써야지 뭐가 더 좋은 VIO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지금 교수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파스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댄스 VI 슬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일라스틱 퓨전 같은 거에서 이제 그 트래킹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일라스틱 퓨전은 이제 RGBD 슬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미지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컬러 RGB 값과 뎁스 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키프레임들을 사용해가지고 얻은 씬 그러니까 이제 맵의 구조가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프레임에서 받은 뎁스 포인트들은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찍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들과 이 씬에 있는 이 그 실제 맵 포인트랑의 코렐레이션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ICP를 통해서 이 에러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포즈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동시에 이제 RGB 이미지 픽셀값, 픽셀의 밝기값, 픽셀의 색깔을 이제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에러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라고 하고요. 이제 일라스틱 퓨전 같은 경우는 이 ICP 에러와 포토메트릭 에러를 둘 다 동시에 최적화하는 그런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질문이 이제 패스트 모션의 이 슬램 방식이 과연 로버스트할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잘 되기는 할 텐데 갑자기 빠르게 팍 움직이게 되면은 분명히 뎁스맵도 밀리게 될 거고 이미지 블러도 생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버스트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패스트 모션에 이제 로봇스타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IMU를 넣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모델이 방금 저희가 봤었던 그거를 이제 팩토그래프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애프트랙트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카메라 포즈가 여기 있고 RGB 그 이제 포토메트릭 그리고 ICP 그 에러들이 여기 있고 위에는 이제 뭐 맵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맵 프레임마다 맵과 내 카메라 포즈를 RGB, ICP 매주먼트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IMU를 넣게 되면은 일단은 전 프레임 그리고 현 프레임 그 사이에 이어져 있는 IMU 매주먼트가 있고 밑에는 IMU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스피드와 IMU 바이어스와 그리고 그 그래비티가 있을 거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아 올려진 마지널라이즈든 이제 리니어 프라이어 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옵서베이션 값이 있을 거고요.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IMU를 사용함으로써 패스트 모션에 좀 더 강인한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물론 이 방법을 쓰면은 그래프가 요 형태에서 요 형태로 커진 것처럼 계산량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계산량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계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일라스틱 퓨전도 거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그 계산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GPU에서 힘겹게 리얼타임으로 돌아간다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걸 IMU까지 넣어지면은 계산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거를 계산량을 더 줄여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오크비스에서 썼었던 그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마지널 그 키프레임 기반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계산량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신 하나 더 들어간 거가 이제 IMU에서 얻을 때 IMU에서 이제 그 그래비티 방향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루프 클로저를 할 때 일라스틱 퓨전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씩 루프 클로저가 잘못되면은 그 전에 있는 모든 맵들이 다 같이 막 다 뒤틀리면서 네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래비티 값까지 넣어주고 나면은 그래비티에 대해서 맵들의 그 방향까지도 다 유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맵이 뒤틀리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루프 클로저를 할 때 이상한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래비티 값에 대한 코스트 펑션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잠깐 데모를 보면은 네, 일라스틱 퓨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댄스하게 빡빡하게 맵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라스틱 퓨전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네 지금 이 IMU를 쓴 논문은 이제 Dense RGBD Inertial Slam with Map Deformations라는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좀 많이 비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어 있는 이유는 Marginalization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주얼 코렐레이션을 떨궈버려 갖고 네 그래서 비어 있는 거고요. 이 비어 있는 만큼 계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IMU 계산을 대신 들어간 걸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이게 왼쪽에 있는 꽉꽉 채워 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일라스틱 퓨전의 알고리즘을 마지널라이제이션만 써갖고 한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네, IMU를 쓴 건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맵이 루프 클로저를 했는데도 한 단계 겹쳐가지고 잘못 붙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IMU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트래킹이 됐으면서 그래비티 값까지 사용해가지고 붙였기 때문에 맵이 루프 클로저를 할 때 정확하게 붙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댄스는 여기까지 댄스 VR 슬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페셜 AI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논문 소개 잠깐 멈추고 질문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슬램을 하면서 3D 맵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그냥 스파스 포인트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댄스 포인트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키네틱 퓨전이나 일라스틱 퓨전에서 사용하는 서페어 맵 같은 것도 잘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라이다 쪽에서 아마 제가 막 복셀맵 이런 걸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형태로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페셜 이제 단순히 슬램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스파스 정도를 할 때는 그냥 몇 포인트 클라우드로 하는 게 당연히 쉽고 그리고 댄스를 할 때는
서페이스를 이제 알고 싶으니까 서페이스를 쓰는 게 당연하지만 스페셜 AI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서 고민이 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이제 무거운 거를 쓰면은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실시간에 안 돌아갈 거고 가벼운 걸 쓰면은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 볼륨메트릭 매핑, 댄스 볼륨메트릭 매핑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일단은 그 TSDF 쪽을 일단 좀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TSDF를 기반으로 맵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냈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TSDF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오퍼런스 그리드 맵 안에서 각각의 픽셀 또는 복셀들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제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중간에 이제 서피스가 지나가는 곳은 이제 저희가 제로 크로싱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서피스가 픽셀의 중간에서 얼마나 벗어나냐에 따라서 그 거리 값을 이제 저희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아니면 1, 이게 안에 있냐 바깥 서피스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에 따라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고 좀 가깝게 있다라고 하면은 소수점짜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쁘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중간에 검은색 줄 가 있는 이곳이 서피스고 파란색 부분이 그 서피스의 안쪽 그리고 빨간 그 여기 주황색 부분이 바깥쪽 그리고 빨간색은 그냥 빈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0의 뭐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free space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TSDF 형태로 맵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비어 있는 곳을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했었던 거는 이런 TSDF 형태로 맵을 만든 거를 octree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볼륨메트릭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꾼 건데요. octree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구조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컨티규어스 메모리, 그러니까 벡터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어져 있는 메모리 형태로 저희가 복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큰 복셀이 있으면 그거를 쪼개고 해가지고 그 안에 점점 서브 복셀에다가 데이터를 담아놓는데 이걸 하나의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한 거가 이제 octree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TSDF랑 뭐 octree 이런 거 그냥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스페셜 AI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으로 그 octree 그 TSDF로 매핑을 하면서 octree로 그걸 변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adaptive resolution 매핑이라는 걸 가능합니다. 맵을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요. 이 매핑 방식은 이제 카메라의 성격과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근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그 오브젝트 위에 있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까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텍스처가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그냥 큰 스트럭처만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맵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상 멀리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들은 로우 레졸루션으로 갖고 있고 가까이서 잘 보이는 것들은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이 레졸루션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댑티브 레졸루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옥티트리의 형태를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거 주황색으로 된 거는 조금 그 먼 다음 레벨 그러니까 이건 거리에 따라서 그 옥티트리 레벨이 바뀌게 됩니다. 좀 점점 더 그 코스해지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파인하고 멀어질수록 코스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렌더링 할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새 정보를 이제 그 맵에다 추가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써가지고 매핑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 3D 공간에 대해서 free space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댄스 볼륨메트릭 매핑을 했을 때 그러니까 TSDF를 통해서 봤을 때 TSDF 값이 1이 되면은 free space인 걸 알고 있었죠. 그게 이제 비어 있는 값들이 되는데
그거를 옥트리 형태로 바꿨을 때는 비어있는 값이란 게 그게 정해질 거고, 근데 이 비어있는 값들, 그 옥트리의 가장 큰 형태가 모두 다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프리 스페이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empty voxel을 찾아내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D 공간에 한번 딱 스캐닝을 하고 나서 옥트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스캐닝을 한번 쭉 하고 나면은 이게 보이는 것처럼 네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을 살려갖고 할 수 있고, 디테일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굉장히 코스한 스케일의 그 옥트리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코스 스케일의 empty voxel은 어떻게 보면은 free space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되고요.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비어있는 공간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어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은 네, 아무래도 패스 플래닝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연구까지 이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센서의 에러 때문에 대부분은 비어있어 보이지만 무언가가 확실히 있는 곳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비어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을 날린다던가 할 때는 그게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스터디 모임에 라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거는 RGBT이지만 라이다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연구도 올해 이크라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의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긴 했는데 네. 거의 그냥 같은 로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 단점을 찾았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예 하얀색 부분으로 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가 가끔씩 그림자가 진다던가 아니면은 오브젝트 뒤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이 제 앞에 이렇게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봤으면은 이 뒤에는 제가 직접 돌아가서 봐서 매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정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특히 RGBD로 스캐닝을 할 때는 이렇게 뎁스 맵에서 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이런 벽에 대한 것들은 이제 뎁스를 다 뽑았는데 멀리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뽑지 못했어요. 이 색깔이 그 짙은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그만큼 뎁스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른다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파랄렉스로 인해서 프리 스페이스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거리가 뎁스 레인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RGBD 카메라가 뎁스를 알지 못하고 직접 가서 옵서베이션을 직접 만들어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게 그러면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 홀을 메워줘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RGBD 인풋이 왼쪽처럼 들어가면은 이제 네트워크 아웃풋으로는 두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뎁스 컴플리션을 한 것, 비어 있는 곳에다가 딥러닝이 추론해 가지고 뎁스 값을 채워 넣어준 거랑 그리고 언서티티 값이 같이 나옵니다. 이 언서티티 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컴플리션 된 데이터랑 로우 데이터를 합쳐 주면은, 그러니까 언서티티가 낮은 곳은 합쳐 줄 필요가 없죠. 높은 곳은 합쳐 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컴플리션이 된 딥러닝 기반으로 컴플리션이 된 뎁스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그런 트루스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RGBD 카메라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홀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브젝트 뒤에 가려진 그 뎁스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네, 디텍션을 하면은 이렇게 네, 보통 이제 딥러닝 특성상 굉장히 뭐라고 하죠?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샤프하게 안 나오고 좀 블러가 섞여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이제 언서티티 정보랑 해서 함께 합치면은 샤프한 엣지가 그대로 살아나면서 이제 뎁스 맵을 샤프한 엣지가 살아나는 뎁스 맵을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이 전에 있었던 어댑티브 레졸루션 맵핑이랑 사용을 하면은 프리 스페이스 디텍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고요. 저건 어떻게 보면 그 스페셜 AI 입장에서는 위치도 추정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곳들이 굉장히 댄스하게 빡빡하게 서피스가 전부 다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벨 2를 달성을 한 거죠.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조금 다른 토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댄스 맵 같은 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거는 미드 퓨전이라고 하는 연구인데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이제 슬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오브젝트가 모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걸 전부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RGBT 이미지를 통해서 RGB와 depth 값을 얻어내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타게 됩니다. 밑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슬램 파이프라인이 되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칼 CNN을 사용해가지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는 값과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했었을 때 나온 그 이제 픽셀의 위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IOU를 구하고 나면은 뭐 IOU를 구했을 때 뭐 이게 새로운 오브젝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전에 봤었던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는 걸 확신을 해 가지고 모션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depth 값 foreground 이거는 이제 그 움직이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RGB 컬러 값 그리고 세만틱 값들을 모두 이제 슬램 백엔드에서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캐스팅을 해주고 나면은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브젝트 기반으로 슬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한다면은 오브젝트를 빼서 씬만 추정하는 것도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빼서 스태틱 씬만 추정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다이나믹 씬 아니 다이나믹 오브젝트 플러스 스태틱 씬에 대해서 카메라 위치 플러스 맵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형태고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카메라가 슬램을 잘 하고 있는 거. 그거랑 반대되는 케이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빙 오브젝트들을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뺀 다음에 걔네들을 트래킹해서 맵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트래킹을 하면은 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스태틱 씬의 트래킹 스태틱 씬에 대해서 슬램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요즘 좀 시도해 보시는 연구인 것 같은데 이제 좀 딥러닝 쪽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트래킹 기술을 이제 지금 개발을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미지 주장이 있을 때 이제 키프레임과 그리고 이제 라이브 프레임이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포즈를 트래킹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 ORB를 뽑은 다음에 피처 매칭을 해가지고 뭐 호모그래피나 아니면은 뭐 그런 트래킹 방식을 써가지고 포즈를 구해내는 거 아니면은 그 포토메트릭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대 이미지 패치를 비교해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해가지고 포즈 구해내는 거 아니면 RGBD로 해갖고 이제 뎁스 맵 해서 RCP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일라스틱 퓨전 같은 경우는 ICP랑 포토매틱을 섞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그 조명이 변화가 심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다 망가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딥 피처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매칭해서 트래킹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걸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이미지 A, B 여기서 인코더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렉트 포즈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포즈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코더마다 지나고 이 인코더들은 그 스케일입니다. 이제 그 스케일 피라미드에서 이제 각각 뽑힌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정보들을 포즈 정보와 함께 가우스 뉴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RGBD로만 했었을 때는 여기 지금 막 화면이 막 여기 밝아지죠 이쪽이 이게 여기서 후레쉬 들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비추는 건데 그러니까 화면을 좀 어지럽히는 거죠 후레쉬로
어지럽혔을 때 이 얼라인먼트가 막 흐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CP도 꽤 많이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딥 IC라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일단은 트랜지셔널 방식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딥 피처를 기반으로 프레임 투 프레임 매칭을 했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스페셜 AI 쪽에 진행됐었던 연구들을 이제 모아봤었고요. 다시 정리를 한번 드리면 스파스 빔스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오크비스랑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 그리고 그 소개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발리에이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댐스 VI 슬램 쪽에서 이제 일라스틱 퓨전에다가 IMU를 섞었을 때 되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뭐 댐스 맵을 만드는 그런 과정 어댑티브 레솔루션 그리고 그 프리 스페이스 디텍션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미드 퓨전을 통해서 세만틱 트래킹하고 세만틱 맵을 만드는 것, 오브젝트 레벨 맵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VIO부터 스파셜 AI까지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재미있는 발표였는데요. 또 채팅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희님께서 그러면 스파셜 AI의 레벨 1은 로컬라이제이션 오도메트리 정도 수준의 위치 추정이라고 할 수 있고 레벨 2는 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형상 복원 매핑을 하는 개념적 차이라고 봐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도메트리 그러니까 레벨 1은 오도메트리라기보다는 사실 글로벌 스케일에서도 스케일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트래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슬램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루프 클로저를 통해서 글로벌 스케일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도메트리인데 슬램 루프 클로저 없이도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레벨 나눠져 있던 슬라이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레벨 1이 스파스 비주얼 슬램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주얼 슬램을 생각하면 되고 지오메트릭 기반의 레벨 2가 이제 댄스 매핑이라고 해주셨고 레벨 3가 세만틱 인포메이션까지 합쳐진 그런 매핑이고 네 번째는 오브젝트 레벨까지 하고 이제 다이내믹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레벨을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저도 하나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42닷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그 플랫폼 기술 중에 이제 맵 관련 기술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SD 맵이라고 하시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완전 그냥 차량, 도로 인프라의 차선이나 뭐 교통 표지판, 뭐 신호등 이런 정보만 디텍션한 것만 가지고 다 이렇게 그 바운딩 박스 정보랑 레이블링 정보만 입혀서 맵을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가볍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약간 레벨 4에 댄스하진 않지만 레벨 4에 그런 오브젝트 레벨에 맵핑을 한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세만틱 정보만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세만틱 정보만 있는 거고 그냥 약간 그냥 벡터 맵처럼 그냥 차선이랑 이제 신호등 바운딩 박스 이렇게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맵을 되게 가볍게 만들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킬로미터당 보통 HD 맵은 막 10기가 막 이렇게 몇 기가 정도 나오는데 본인들이 그 만든 거는 1km당 500KB인가? 그 정도만 전송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 향후 2년 안에 10에서 20KB 내로 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어제 보고 어떻게 신기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저 잠깐만 첨언을 하면은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 엔비디아에서 HD맵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팀 옆에서 구경했던 거 생각해 보면 HD맵에도 이렇게 하이러키가 있더라고요. 제일 밑에 그 지오메트리 정보가 있고 올라가면 오브젝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브젝트 레벨이 있어서 표지판 그러니까 이정표라든지 뭐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오브젝트 개념으로 있어서 비전으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을 해서 그러면은 그 프레임이랑 요 프레임이랑 같다고 프레임 투 프레임 코레스폰던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리파인해서 네네. 로컬라이제이션을 코스트 리파인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그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어제도 그런 약간 비슷한 내용이 그 마지막에 이제 1차적으로 오브젝트 액션을 해서 그렇게 매핑을 하는데 이게 리파인먼트 그러니까 최적화를 한 단계에서 그뭐 영상에서 어떤 그 디스크립터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운딩 박스의 위치 그러니까 뭐 여러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로컬에 그것들의 이제 상관관계 약간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막 조금씩 최적화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개념이 약간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했던 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형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게 파셜 AI라고 또 AI를 좀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형기님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슬램이 쓰이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관점에서 레벨 1이 이제 제일 낮게 포지션, 그 다음에 레벨 2가 거기다 맵, 그리고 레벨 3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된 맵, 그 다음에 레벨 4가 인스턴스 또는 파노매틱 세그멘테이션 된맵뭐 이런 느낌으로 좀 와닿아가지고 혹시 그런 개념이랑 부합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질문을 좀 드렸던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님? 저는 뭔가 이 하이라키가 그 자율주행의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레벨 1을 안 하고 레벨 2를 갈 수가 없는 그런 느낌? 물론 가끔씩 이제 그, 막 퀀텀 점프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거를 단순히 제가 지금 기술의 이름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한 거지만 리퀘어먼트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레벨 1에서는 트래킹을 잘할 수 있는가? 레벨 2에서는 서피스를 찾을 수 있는가, 레벨 3에서는 오브젝트를 볼수 있는가, 레벨 4에서는 오브젝트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가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위치를 트래킹하지 않고 오브젝트만 트래킹하는 거는 그건 그냥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인 거고, 1, 2, 3, 4를 다 쌓아야지 그 공간을 인지하는 그런 인텔리전스의 레벨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쌓아가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도 빠지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 비주얼 온리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에서 아까 연속성이 없는 형태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까 후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펀더멘탈 매트릭스나 그 사이에 호모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오도메트리 같은 연속성의 정보들을 사용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드렸는데 밑에 김소환님께서 비주얼 온리에서 프론트엔드에서 프레임 투 프레임으로 구한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백엔드에서 전체 팩터 그래프를 옵티메이션 할때 이니셜 게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니셜 게스로 활용하는 정보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사용한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trajectory alignment나 scale adjustment 같은 뭐 evaluation 할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EVO라고 하는 그 evaluation 툴에서 옵션으로 다 포함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희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는 그런데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트라젝토리 얼라인먼트를 하는 것은 벤치마크 데이터에서만 가능하고 리얼 월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 아닌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코멘트를 해드렸던 게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툴스가 있어야 평가를 가능한 것 같고,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테스트만 해볼 수 있는 형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벨리에이션은 뭐 트라젝토리에 대한 이벨리에이션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계산량에 대한 속도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GT 바운딩 박스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한 것처럼 GT가 있어야 이제 트라젝토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겠죠.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까 이제 IMU에서 그래비티 벡터를 이용해서 약간 그런 왜곡을 많이 보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조금 참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라운드 얼라인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하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막 땅이 천장에 있는 그런 형태의 막 이상한 리컨스트럭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확실히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희님께서 이제 질문이 코멘트가 논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댄스 BI 슬램의 IMU를 같이 활용하면 다이나믹 그리고 디포머블한 씬에 대해서도 더 강건하게 동작하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맵핑 쪽, 서피스 쪽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약간 점점 이제 그래픽스랑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고, 다시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이제 3D 씬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는 게 이 슬램에서 맵핑하는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희님께서 Adaptive Resolution Mapping이랑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할까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코멘트를 주실까요? 부분들은 이제 그래픽스 쪽에서 원래 그 어떤 메쉬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3D 모델이 다 있는 상황에서 렌더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 기법들을 렌더링 할 때 이제 리얼타임으로 적용하거나 미리 계산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3D 맵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매핑한 결과물들을 후처리로 이렇게 어댑티브한 레조노션을 가지도록 만드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은 그 실시간으로 매핑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산이 돼서 바로 메모리나 뭐 계산 비용에 효율적으로 맵핑이 되는 개념인지도 조금 궁금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 쓰는 LOD랑은 어떤 식으로 좀 동작하는 차이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실시간으로 맵을 만들고 있을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들어진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렌더링을 한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맵을 만들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들은 파인 디테일로, 멀리 있는 것들은 코스 디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처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새로 이제 이 코스한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거를 점점 쪼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스케일이 점점 더 작아지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멀어지면은 다시 그거를 컨셉 같은 거를 해가지고 다시 코스 스케일로 바꿔주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동영상 중에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그렇고 방금 전에 RGBD로 요게 그저 색깔이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을 나타내는 거죠? 네. 여기 초록색 부분이 지금 그 제일 파인한 그 레벨이고, 주황색이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용량 문제로 GIF 이미지를 좀 짧게 끊었는데, 그 풀 영상을 보시면 카메라가 뒤로 더 가면서 그 다음 레벨도 나오고, 그 다음 레벨도 나오고. 그 레벨이 점점 그 커질수록 점점 더 포스해지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되는 그런 이펙트가 있습니다. 파인 디테일은 이게 다 자글자글하다 보니까 그 멀리 가게 되면은 알리아싱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계단지게 되는 그런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멀리 가게 되면 그게 네 그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부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 좋은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희님께서 코멘트를 주셨던 게 signed distance function 같은 개념들을 이용한 3D 복원 연구는 2010년 초반에 그래픽스 쪽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슬램 쪽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첨언을 이제 SDF나 TSDF 같은 게 이제 키넥트 퓨전 할 때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키넥트 퓨전도 꽤 오래됐으니까 쭉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향상된 뭐 복셀 리프레젠테이션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형기님께서 첨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첨언보다는 그 TSDF 쪽에 자료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혹시 좀 공부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그 자료를 영상 댓글로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TSDF에 대한 정의랑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키넥트 퓨전 논문 보고 코드 볼 때 처음에 이제 그걸 봤는데 사실 그 TSDF 논문이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스 C그래프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보고 그게 더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고 키넥트 퓨전 논문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고 거기 그 TSDF 그 볼륨 구조를 사실 이제 CUDA로 짜여진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키넥트 퓨전에서 그게 조금 더 발전된 게 킨티뉴스라고 해서 그 키넥트 퓨전에서 TSDF는 그냥 고정된 볼륨메트릭 영역 약간 여기 키넥트 퓨전 데모 보면은 그냥 책상 사이즈의 가로 3m, 세로 3m, 높이 3m 정도의 작은 영역인데 킨티뉴스는 그걸 제한을 조금 없애가지고 약간 라지 스케일로 만드는 그 영역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거에서 또 더 발전된 게 엘라스틱 퓨전이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더 많이 발전해서 막 번들 퓨전까지 연결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최근까지 있었던 연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그 TSDF만 조금 더 특화해서 뭐 매핑 라이브러리 나온 게 블록 복스 블록스인가 VOX BLOX인가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실시간으로 뭐 하고 막 업데이트를 한다 약간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제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님이죠 이게 질문해 주셨는데 모바일 로봇이 서비스를 할 때 실시간으로 매핑까지 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청소를 하려면 환경이 바뀐 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야겠지만 제한된 연산 장비에서 슬램을 항상 돌리며 서비스하는 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그냥 미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미래적인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네. 현재 있는 리밋을 전부 깨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드웨어에서 리얼타임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연산을 할 수 없더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일단 목표라도 한번 잡아보는 것. 제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제 방을 그 노브 청소기가 지금 구조를 다 깨고 있는데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랑 컴퓨터랑 자리를 바꿔놨었을 때 이 로봇 청소기가 그걸 인지하고 청소를 그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그 혼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결국에 궁극의 모습으로 가면은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뭔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실시간 매핑을 킬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 그 만약에 이제 모바일 청소 로봇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약간 그렇게 막 침대를 매일 옮기고 가구를 매일 옮기고 막 이런진 않으니까 그냥 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맵이 변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그때 트리거가 돼서 이제 맵을 뭐 한번 다시 그려야겠다
맵의 최신성을 유지해야겠다. 뭐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그냥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는 뭐 그냥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어떤 맵을 관리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통신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여러 가지 고찰이 또 고민이 또 드네요. 좀 네,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게 있는데, ICP는 이용해서 뎁스 이용해서 하는 건데 조명 변화에 관건해야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뒤에 막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프레쉬로 막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ICP가 조금 불안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수원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신 게 방금 논문을 확인해 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네? 이 부분 논문을 듣기는 안 봤는데 수원님께서 네, 거기 그 적어놓은 것처럼 그 ICP는 지오메트릭하게 이용하니까 조명 변화에 더 강건하다라고 논문에 써 있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는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채팅창에 적은 것처럼 이 제한된 방식은 포토메트릭 에러랑 지오메트릭 에러를 모두 다 사용하는데 ICP는 지오메트릭만 쓰니까 우리 게 더 네.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포토메트릭까지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민님께서 아까 뭐 로봇 관련해서 매핑 정보를 다 가질 필요 있냐라는 질문의 코멘트를, 저는 개별 로봇이 다양한 환경을 한 번에 커버하는 게 아니라면 슬램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 레벨 1은 매번 슬램을 돌을 필요는 없고,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맵이랑 똑같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 슬램으로 한번 맵을 따놓고 그 다음부터 로컬라이징만 해도 충분히 트래킹은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환, 네. 이쪽은 그 트래킹을 해야 된다가 레벨 1은. 네네. 그 김수원님께서 코멘트 주신 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슬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중앙연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슬램을 사용하지 않고 맵을 고정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나 제어 자동차 같은 가능한 매핑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핑에 필요한 연산량과 매핑에 실패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코멘트를 주셨고요. 네, 요 마지막에 호주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는 아마 아까 수아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질문까지 다 살펴보게 되었고요. 되게 발표 잘 정리해 주신 형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발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7월 29일 네, 발표 연사는 이지원 님과 이용희 님이신데, 이지원 님께서 graph based representations for spatial AI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이용희님께서 BINS and its applications in mixed reality에 대해서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되게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라서 다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